옛날 옛날에 한 소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. 소녀는 소년을 올빼미라고 불렀죠. 바이 벌레 그저 평범한 여인 자신의 마음속에 레드북은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고요.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에 자신의 성 경험을 이제 소설로 쓰게 된 여인이 성장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. 이제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하는 태도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. 그대를 기대해요. 꿈을 꾸는 그대 침대를 타고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그 곡은 주인공인 안나가 쓰는 소설 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곡인데 현실에서는 되게 억압받고 무시당하던 안나가 그 자기가 쓴 소설 안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힘도 얻고 그래서 되게 애착이 가는 곡인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진행되고 펼쳐져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. 듣는 사람도 그냥 되게 즐겁게, 유쾌하게,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하고 사랑스럽고 발칙한 뮤지컬을 보시고 기분 좋게 극장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